무수히 많은 글을 읽다 보면, 한글도 마찬가지예요. 한글도 우리가 무수히 많이 접하고 쓰고 하다 보니까, 예를 들어서, 강성태은 잘생겼다. 이거 맞아요? 여러분, 일단 문법적으로 강성태은이 아니라 우리 다 알아요. 이게 뭐 이론적인 설명 필요하지 않아요. 이게 문제로 나와도 우리 다 맞출 수 있어요. 이렇게 자주 접하니까 그냥 다 맞출 수 있게 된다고. 영어도 마찬가지예요. 자, 이 공시는 무수히 많은 영어 문장을 읽었어요. 뭘 가지고 했냐? 소설 가지고 했어요. 진짜 팁은 뭐냐면요. 어려운 걸안 봤어요. 어려운 걸안 봤다고. 자, 이제 그 소설책을 딱 보고 읽다가 줄거리가 이해가 안 된다. 지금 70에서 80% 정도 해석이 안 된다. 그럼 던져버려요. 더 쉬운 걸 찾아서 그걸 봐요. 어렵다? 더 내려가요. 자, 그래서 줄거리 이해가 되면요. 여러분, 이 내용에 뭐 갈등 구조도 이해가 되고 어떤 상황인지 알고 재미가 있죠. 설령 모르는 단어가 나와도 이 줄거리상 문맥상에 아, 이런 내용이겠거니 유추해서 이해해서 맞출 수가 있어요. 그렇게 해서 새로운 단어 외울 수도 있고요. 자, 이런 식으로 마치 우리 왜 무역지 같은 거 보면은 사실 거기도 어려운 단어 되게 많이 나와요. 막 한자로 된막 고대 무슨 중국의 뭐 어떤 고사성어부터 되게 많이 나오죠. 근데 우리 읽는데 지장 없어요. 되게 재밌게 읽죠. 그런 식으로 이 학생은 차근차근 올라가서 이제 공부를 했어요. 놀라운 사실이 이 학생이 공부를 하면서 영어는 스트레스를 받아본 적이 없대요. 오히려 내가 수학 공부하거나 딴 공부할 때 그냥 쉬는 시간처럼 이 소설을 읽었다는 거예요. 여러분은 어떤가요? 사실 대부분의 학부모님들은요, 정확히 반대로 하고 있어요. 여러분, 예전에 그막 엄청 막 어려운 영어로 된 시사 주간지 이런 거 되게 유행했던 적이 있는 거 아세요? 집집마다 다 구독해요. 이거 막 단어를 몰라도 유추해가지고 굉장히 재미나게 읽을 수 있다고. 근데 여러분, 유추고 나발이고 지금 한 페이지 모르는 단어가 절반이 넘는데 이게 무슨 유추가 됩니까? 학생들이 사전만 하루 종일 찾아요. 여러분, 사전 찾는 게 재밌어요? 사전 찾는 게, 오, 난 너무 여기서 너무 재밌고 기쁨이 느껴지고 너무 희열감이 느껴. 이건 변태죠. 재미를 느낄 수가 없어요. 오히려 영어에 대해서, 아, 이건 어려워. 이건 진짜 난 못한, 난 영어는 재능이 없나 봐. 이런 생각만 심어줬다고요. 그리고 여러분, 그 사전 찾다가 시간 다 간단 말이에요. 한 주가 다 가요. 그럼 다음 호가 오죠. 다음 호또 와요. 그럼 비닐도 못 뜯어요. 계속 쌓아놓고. 아파트 분리수거하면 집집마다 다 맞아요. 여기 다 있다고요. 맞아요.